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종 바이러스를 대비합시다!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 베스트 7! 여러분,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버섯. 허준의 동의보감에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증진시켜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버섯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비만, 변비를 해결해주며 암을 예방하는 웰빙 장수 식품입니다. 이 같은 효능의 중심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더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러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얼른 사러 갑시다. 네. 두 번째, 단호박. 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로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유해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 억제,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체내 신경조직을 강화시켜 면역력과 스트레스, 불면증을 해소시킵니다. 단호박 맛있잖아요. 그냥 먹을 때도 맛있지만 특히 이런 면역력을 요하는 시기에 더 많이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과. 칼륨, 비타민C, 유기산, 펙틴,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사과의 칼륨은 소금 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유기산은 피로를 풀고 동시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사과도 저는 자주 먹는데 앞으로 더 자주 먹어야겠네요. 공복에 먹으면 금사과라는 소리가 있듯이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부러라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감!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 먹으면 금세 힘이 나고 피로가 풀리는 과일입니다. 피부 위염과 감기 예방에도 좋은 감은 비타민 C, A, B까지 갖고 있는데 폴리페놀 또한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내기에 면역력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다섯 번째, 고등어. 푸른 생선인 고등어에는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동맥순환을 향상시키고 면역력 향상을 월등히 높입니다. 여섯 번째, 당근! 당근에는 대표적 웰빙 성분, 카로틴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체내의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노화 억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체의 면역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일곱 번째, 무! 무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엽산, 칼슘, 칼륨이 풍부합니다. 특히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있어 위통증과 위궤양을 예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소사이아네이트라는 항암 성분은 지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길러주니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요구르트, 소고기, 마늘, 녹차, 브로콜리, 프로폴리스 등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비상인데 이런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라도 잘 챙겨 먹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알려드린 식품들 꼭 기억하시고 일부러라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